예, 그다음 그 SK 오션플랜트 이야기하신 분 있죠. 2만 600원에 예, 10% 예,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이가 예, 작년도 10월 달이니까 그이가 한 1년 동안 예,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종목은요, 특징이 한 가지가 한번 시세가 터지면 상당한 시세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다진 종목 중에서 보시, 이게 보시면은요, LS 하우 시세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LS 하우 시세라는 종목 보세요. 주가가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갔었어요. 보세요. 이 주가 이렇게 가요. 보세요. 주가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나열하면 이렇게 주가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1년 정도 조정받고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가면 많이 갈수 있는 건데, 이게 나와 있는 네, SK 오션 플랜트도 지금 충분한 조정 받았잖아요. 저는 지금 자리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우리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인데, 이 종목은 해상풍력에도 관련돼 있는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특수성도 많은 조선도 예, 기업이 조선에 해당도 해. 그러니까 특수성을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다음 선박 수리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SK에서 인수해 간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 해상풍력에서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잖아요. 실적도 올해가 사상 최고 실적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이거는 가져가시면 되죠. 이분께서는요, 2만 6백 원에 샀으니까, 예, 총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있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예, 단기, 여유, 중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는, 예, 초단기로 보시려면 2만 4천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예,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2만 6천 원까지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만 8천 이상 가져가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2만 8천 원. 여유가 되면 2만 6천 원. 그 다음 이 종목은 예, 초단기로면 2만 4천 원.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비중을 좀더 실으세요.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신 내일 정도 있잖아요. 내일 정도 비중을 뭐5% 정도 더 추가하면서 15%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또는 뭐 20%도 상관없으니까요. 예, 비중은 15%에서 20% 가져가는 전략이고, 이 종목은, 예,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 일봉, 주봉, 월봉이니까, 최종적으로는 3만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략을, 예, 가지고, 예,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